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룩스패드 23이라는 조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기존에는 룩스패드 22를 썼는데 룩스패드 23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 바로 넘어오질 않고 한국에서 들렀나봐요. 우체국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룩스패드 43 고독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밖에 한 사람이 구입 못 하거든요. 한 번에. 그렇지만 얘는 세 개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두 개 오고 한 개가 오는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룩스패드 23. 늘 그렇듯이. 에이포지의 설명서. 뭐, 중국말이라서 생략.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폰지 하나 깔려있고, 비닐로 되어 있는 게 그런 거입니다. 룩스패드 23입니다. 뒤에 보면은 룩스패드 23이라고 써 있어요. 룩스패드 22랑 23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아답터 꽂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르는 게 있어요. 여기 누르면 여기가 그 배터리 좀 걸 잠금 장치에 배터리 그냥 빠지지 말라고 고정도 있고 더 환해 보여요. 약간. 그리고 요거 파는 곳에다 이 아답터를 샀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오는 건데요. 요게 며칠 먼저 오고 요게 나중에 왔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국산이고요. 일단은 요거는 잘 됩니다. 요거는 그냥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근데 여기 판매하는 곳에서 보니까 이 배터리랑 충전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샀습니다. 다른 조명, 고독스 조명 파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충전기. 이렇게 생겼네요. 첨단이네요. 돼지코가 필요하네요. 돼지코는 집에 뭐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단자가 두 개 보여요. 이쪽은 없고 이쪽에 수의 부분이 보이죠. 밑에서 위로 꽂을게요. 체결이 됐어요. 뺄 때는 요거를 그냥은 안 빠지거든요. 요 볼록 나온 플라스틱을 누르고 빼면은 빠졌어요. 잘 안 빠지네. 낄 때는 그냥 끼고. 자, 이렇게 하고 켜보도록 할게요. 뭐야? 왜 안 켜지니? 이게 켜졌던 거였어요. 요게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밝아지고 색온도가 하얗고 노랗고 하얗게 놔둘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카메라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삼각대를 맨프루토에서 나온 좀 소형 삼각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했어요. 왜냐면 이건 밑에가 가볍고 이거는 600g만 조금 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일반
일반 그 조명도 달리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꾸 꺼져. 얘도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끼운 상태에서는 요 일반 카메라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돌려. 쪼이고 좋죠. 이 키가 제일 낮은 거고 높이면 쭉쭉쭉 올라가요. 하나 쪼이고 1단인데 한 번 더 2번 더 돼요. 4단까지 올라가니까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룩스패드 23입니다. 지금 룩스패드 거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룩스패드 23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지금 요게 짐벌이거든요. 짐벌에 룩스패드 23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쪽을 보면 DSLR 위에 룩스패드 23이 그쵸? 있죠? 그 위에는 고독스가 비추고 있고요. 좀 큰 거. 근데 이 DSLR에 이 딱 맞으니까 저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짐벌 스마트폰 짐벌 스무스4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스마트4에도 잘 맞고 짐벌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작은 조명으로 쓸 땐 좋을 거예요. 큰 조명은 또 큰 조명만의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조명은 좀 가뿐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뭐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요 밑에다 놓고 그죠? 확실히 밝죠? 그죠? 그래서 작은 조명은 또 작은 조명만의 그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